하, 디, 하. 나나나나나나 디, 하, 디, 하. 나나. 만나서 반가워. 하니 메이크업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 하니! 오늘은 덕력이 마구 폭발하는 하니 메이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덕력의 기운을 모아 핑크핑크하게 변신! 먼저 비욘드 핑블리 섀도우로 눈두덩이와 언더 부분을 전체적으로 채울게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블렌딩하고 모노아이즈 마젠타 색상으로 넓지 않게 더 어두울 부분을 눌러줄게요. 다음은 더 페이스샵 조이빛으로 언더 부분에 분홍분홍한 느낌을 줍니다. 바닐라 코 아이라이너. 갈색을 사용한 이유는 눈매가 더 부드러워 보이라고이지요. 점막을 끝에서부터 꼼꼼히 채우고 눈 앞머리도 같이 채워줍니다. 눈꼬리는 너무 길지 않되 살짝만 각도를 업 시켜서 새초롬한 눈꼬리를 만듭니다. 속눈썹의 위쪽을 살짝 올려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 스모크 섀도우를 들어서 아이라이너 끝부분 위를 살짝 블렌딩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속눈썹에 붙여줄 건데요. 요 새 제품을 들었지만 막상 사용한 건 섹시캣이랑 베이직이고 언더건은 패스했어요. 먼저 뷰러로 제 속눈썹을 찝고 마스카라 픽서 미샤 뷰어 270 올라가라 속눈썹. 이걸로 지그재그해서 올리면 컬이 고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섹시캣 앞뒤 튀어나온 부분을 툭툭 가위로 자르고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핑크색을 속눈썹 바깥 부분 끝자락에 슉슉슉슉 발라줍니다. 붙일 준비가 다 됐으면 풀을 바르고 적당히 말린 뒤 집게를 사용해 눈 꼬리 쪽에 맞춰서 얹어 붙여줍니다. 오, 잘 붙었어. 엄청 길어. 오! 다음은 베이직으로 한올 하려는데 영상에 진짜 담기 힘드네요. 어쨌든 붙였습니다. 핑크. 하니는 언더도 속눈썹을 붙였지만 저는 그냥 바를게요. 다음은 오렌지 칵테일로 언더 애교살 부분을 밝혀줄게요. 쉐딩을 하니의 턱은 매우 날렵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죠. 턱을 그냥 없앤다는 생각으로 깎아줍니다. 볼터치는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했지만 코랄빛으로. 너무 풀핑크면 사람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새 거를 여는 순간은 한 키네. 오, 진짜 깎아다. 오,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신의 손으로. 너무 진하게 발렸다면 손가락이나 티슈를 이용해서 끝에서 안쪽으로 지우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이거 얼마나 세게 담길지 너무 무서운데. 다른 또 하나의 고추장 컬러로 입술 안쪽을 부드럽게 블렌딩해 줍니다. 이번엔 무서우니까 브러쉬로 조금만 바를게요. 이렇게 컬러를 줬습니다. 하니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여기, 여기 지금 그 포인트가 아주 살아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